마이크 켜져 있고요. 해도 돼요? 자, 이어서 가볼게요. 지난번에 분수시골에 저 뭐냐 산술기약까지 했고요. 자, 이번에는 합이 주어졌어요. A 더하기 B다 뭐, B가 뭡니다 라고 줬어요. 근데 역수 형태의 합을 묻는데요. 합의 최소를 묻는데요. 그럼 주어진 식을 곱해서 이용해 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A 더하기 B가 4라고 나왔어요. 양수 AB에 대해서. 그랬을 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역수 형태의 최소를 물었죠. 그러면 뭐 하는 거냐면, 자, 이렇게 하는 거야.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뭔진 모르겠지만 별이라고 할게요. 됐죠? 그리고 거기다 무슨 짓을 하냐면 요걸 하는 거. 주어진 식을 곱해서 이용해 보자라고 얘기하는 게 A 더하기 B를 곱할 거예요. 오케이? 됐니? 그럼 여기도 곱해야 되잖아. 맞지? 근데 A 더하기 B가 뭐라 그랬으니까 4라 그랬으니까 얘를 4별로 봐도 되죠. 그러고 나서 프로의 치과 1 B분의 A A분의 B 더하기 1은 4별 맞죠? 맞니? 그럼 얘에 대해서 산술계열을 쓸 수 있죠. B분의 A 더하기 A분의 B는 2 루트 얘에 곱하니까 1 맞죠. 거기다가 1, 1 두 개를 더했어. 그치? 여기도 플러스 2를 하면 되겠다. 그치? 그럼 얘의 최소가 몇이 돼? 4지. 4별의 최소가 4라고. 그럼 별은 1보다 커나 두꺼네. 그래, 최소값은 그래도 이렇게 1 돼. 이렇게 푸는 거. 알겠니? 자, 항이 3개 이상일 때는 항상 짝을 지어보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x분의 y 플러스 z, y분의 z 플러스 x, z분의 x 플러스 y의 최소라고 하는데 복잡해 보여. 천천히 이거부터 이렇게 읽으면 x분의 y예요, 그죠? 이렇게 읽으면 x분의 z예요, 그죠? y분의 z고요, y분의 x입니다. z분의 x고요, z분의 y예요, 그죠? 맞니? 됐어요? 자, 그러고 나서 짝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린 항상 합의 최소를 물을 때 곱이 일정할 때를 찾아야 돼, 그지? 일정한다는 건 미지수가 소거된다는 얘기예요, 그지? 미지수 소거됐다는 얘기는 약분이 돼야 돼서 얘랑 얘랑 짝일 거야, 그지? 곱하면 1 되잖아. 또 얘랑 얘랑 짝이겠다, 그지? 마지막 얘랑 얘랑 짝이죠, 그죠? 자, 그러면 x분의 y 더하기 y분의 x는 2 루트 두 개 곱하면 1이에요, 그죠? x분의 z 더하기 z분의 x는 또 2 루트 1이에요. 마찬가지로 y분의 z 더하기 z분의 y는 2 루트 1입니다, 그죠? 더하면 되는 거죠. 최소끼리 2, 2, 2, 6 이렇게 답이 됩니다. 그죠? 3개짜리도 어렵지 않아요, 그죠? 생각보다 간단해.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뭐야? 일정하게 만드는 거야. 합을 일정하게 만들거나 곱을 일정하게 만드는 거야, 그치? 맞니? 그러기 위해서 그치 역수관계를 되게 많이 이용하죠, 그치? 자, 산술기의 허름 문장이 등장하는데요, 도형 또는 함수를 이용하는 문장이 등장하는데 이 함수는 주로 결국에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야 될 거야. 오케이? 그리고 위의 점을 t,ft로 설정할 거예요. 됐니? 됐어요? 됐니? 그렇게 풀 겁니다. 그리고 미지수를 설정하시고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거나 함수의 점 t,ft임을 이용해서 관계식을 얻어낼 겁니다. 그쵸? 양수 조건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가 있었다고 생각을 할게. 오케이? 양수에서만 봐야 돼서 사실 x는 0부터 4까지로 보셔야 되고요, y는 0부터 2까지를 놓고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여기만 보면 된다는 거죠.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입니다. 이거 우리 집에 거기 있는 거네?
우리 변기에 이거 있는데. 아이 뭐. 아 쎄. 똑같은데. 변기 있는 색깔하고 똑같다. 아니 저번에 옛날에 선생님 뭐 여행 가셔서 저 뭐냐 내가 자기 집 좀 봐달라고 하셨어. 가셨어. 그 얘기를 하면 어떡해. 왜요 왜요. 하지마 이거 너무 너무한 건 아니에요. 아니 저 이거 하니까 생각나고. 아 정말. 어. 아 그래 알았어. 선생님 저거를 위해서 미신을 위해서 내가. 궁금하게 놓고 말하는 거. 강찬이가 내가 물어보는 거 질문 저 통과하면은 얘기해 줄게. 네. 알겠어. 자 볼게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자 94번은 두 양수 AB에 대해서 얘 더하기 얘가 합이 일정해요. 그죠? 근데 곱의 최대를 물어야 되는데 원래 곱의 최대를 물어야 되는데 최소를 물어요. 그죠? 왜? 아 역수니까. 그치. 분모에 있는 게 최대면 전체는 최소였겠다. 그냥 요 상태로 바로 뭘 써도 돼. 산술기하를 쓰면 2루트 얘 곱하기 얘 하면 AB분의 6 얘가 됐죠. 될까요? 근데 얘가 1이었잖아. 그럼 넘어가면 2분의 1 그죠? 됐죠? 4분의 1 그죠? 아 그러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치? AB는 그래서 24보다는 크거나 낫겠다 그죠? 그러니까 최소가 24가 되는 거죠 그죠? 보다 크거나 낫으니까 그치? 간단했다 그죠? 오케이? 자 또 볼게요. 합을 줬어요. 역수 형태의 합의 최소를 물었죠. 맞죠? 됐니? 자, 또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9는 그죠? 별이라고 놓자. 그리고 여기다가 4x 플러스 y를 곱하자고요. 그럼 얘가 5니까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죠? 오케이. 그럼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읽으면 4 더하기 y분의 36x고요. 그리고 이렇게 읽으면 x분의 y 더하기 9죠. 그럼 이걸 정리하면 y분의 36x 더하기 x분의 y가 2루트 2개 곱하면 36 맞나요? 거기에다가 13을 더한 거죠. 맞죠? 그러면은 얘가 25지. 5별의 최소가 그쵸? 25였다고. 별은 5죠. 최소값은 5예요. 그죠? 근데 그때 x, y는 얘와 얘가 같을 때잖아. 36x제곱이 y제곱이랑 같아져야 돼, 그치? y는 6x야, 양수여야 되니까. 맞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10x는 5니까 x는 2분의 1, y는 3 되죠. 다 곱하래요. 2분의 15 되겠다. 그죠? 오케이? 같을 때가 최소, 그죠? 오, 우와! 이런 기능이 있었어? 오 이거 좋은데? 너 알고 있었냐? 아니? 자 얘는 항상 고백골로 돼 있으면 풀어 헤칩시다 그죠? 16 더하기 y분의 4 x 그죠? 더하기 x분의 4y 더하기 1의 최소야. 그럼 빨리 y분의 4x 더하기 x분의 4y가 2루트 16 맞죠? 더하기 17 더하기 17 16, 17, 33. 어 잠깐만 내가 뭐지? 아니다 8이구나 미안해. 그러니까 25가 되겠네요 그죠? 될까? 오케이. 자 얘도 볼게요. AB가 잠깐 아니겠죠? 나 영상 꼭 보자. 네. 자 얘는 A, B가 실수면 A제곱 그리고 EB제곱은 항상 0보다 커 놨잖아. 얘에 대해서 2루트 2A제곱 B제곱보다는 커 놨죠. 맞죠? 그러면 얘가 몇이야? 2AB, 2루트 2AB보다는 커 놨지. 이게 사실 이게 절대값이죠. 맞아요? 근데 EAB보다 EBA 뭐야 EAB보다 작거나 같나? 이거 어떻게 하지?
AB가 실수예요. 양수도 아니에요 지금. 얘랑 지금 이식과 이식은 지금 사실 관계가 없죠. 맞죠? 맞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억? 산술기아를 그냥 써봤더니 이건 안 됐어요, 그죠? 그냥 산술기아는 아닌 것 같아. 그죠? 어떻게 하는지 좋을까? 일단 나눠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읽으면 2b분의 a고 이렇게 읽으면 몇이야? a분의 b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산술기하를 써버리면 두 개 곱하면 몇이야? 2분의 1이니까 루트 2보다는 커 같아요. 근데 얘 나눠버렸으면 여기는 1이잖아. 그치? 항상 1보다 커 같은 거 맞죠? 그러니까 부등호방의 반대지.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A, B를 양수라고 가정하고 한 거지. 산술기하는 양수일 때만 쓸 수 있거든. 음수라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부등호가.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게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러니까 만약에 양수였다면 이게 성립 안 했어요, 그죠? 음수일 때는 몰라요, 그죠? 맞니? 모두 양수일 때만 지금 본 거죠. 일단 모두 양수일 때는 아니야, 그지? 어쨌거나 틀린 건 맞죠? 그럼 맞죠? 될까요? 자, 얘는 양수일 때라고 얘기했으니까 뭔 쓸 거야? 산술기하는 쓸 거야, 그지? 맞나요? 아, 이거 차라리 이게 낫겠다. 기억풀이는 사실 이게 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2b제곱을 b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본다면 a-b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0보다는 커 나죠. 그쵸? 그러니까 부등호방향이 반대가 됐어야 되는 얘기네. 그치? 그러니까 일단 기억이 확실하게 틀린 건 맞네요. 맞니? 그러니까 산술기하가 아니라 그냥 절대부등식 원래 풀듯이. 그 다음 얘는 양수였으니까 풀어헤쳐볼까요? 2ab 더하기 1 또 더하기 1 더하기 2ab분의 1, 그죠? 그럼 2ab 더하기 2ab분의 1은 2루트 1, 그죠? 거기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어? 4 맞네요, 그죠? 얘는 맞다, 그치? 될까? 자, 루트야 0보다 커 낫대. 일단 제곱해볼까요? a 더하기 b 빼기 a 더하기 b 더하기 2루트 ab 맞죠? 그럼 죽음 마이너스 2루트 ab고 a 양수 b 양수니까 얘는 양수예요, 그죠? 얘는 음수죠. 아니면 0이었으면 같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디귿도 맞네요. 그러니까 지금 니은만 뭐였고 산술기하였고 나머지는 절대부등식, 우리가 일반적인 절대부등식이었다, 그치? 될까요? 자, 분수꼴 나왔고 오케이, 저거 잘 정리돼 있어요, 그죠? 가분수를 진분수로 바꾸라고 했는데 진분수가 돼 있잖아. 근데 곱해서 뭐가 됐으면 좋겠어?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죠? 그러니까 빨리 이걸 돌리는 거야. 이러면 사라지잖아. 역수관계가 되잖아. 빼기 1만 해주면 되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9에 대해서 2루트 9가 될 거야, 그죠? 거기에 빼기 1을 할 거고 빼기 1을 할 겁니다. 여기서 5죠, 그쵸? 최소값은 그래서 5였군요, 그죠? 근데 언제? 얘랑 얘랑 같을 때, 그지? 맞니? 그럼 x제곱 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이 9였다는 얘기고, 그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3이거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마3이거나, 그죠? 될까? 그럼 여기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마이 1, x는 2 또는 x는 마이 1입니다, 그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4는 0인데 얘가 판별 d가 0보다 작아요, 그죠? 이런 실수는 없겠다, 그죠? 2 또는 마이 1이야. 그럼 제곱제곱 4 더하기 1 더하기 5니까 단면 10 되겠다. 될까요? 됐어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마이너스 x 플러스 6 여기 5탄 거 같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의 점인 거 같아요, 그죠? 맞죠? 그죠?
오타입니다. 고치시고. 그림이 지금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를 a,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라고 일단 이렇게 설정하는 게 맞다. 알겠니? 돼요? 자, 그리고 그러면 s1은요, 여기가 지금 2,0, 4,0, 0,3, 0,7이 있는데 밑변이 2죠. 높이가 b지.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라면 b자리에 6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에요. 그렇죠? 맞죠? 아니면 이걸 그냥 b라고 나와도 되죠. s2는 뭐죠? 2분의 1 곱하기 4, 그러니까 2 곱하기 a, 2a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2a 곱하기 b의 최대를 묻는 거야. 그치? 근데 중요한 건 뭐야? 2a 더하기 b는 6이잖아. 여기서 오케이, 이걸 잡아냈다. 2a 더하기 b는 2 루트 2a 곱하기 b야. 그치? 근데 얘가 6이지. 넘어가면 3이지. 양변 제곱하면 9, 2a b. 최대값 이렇게 잡아내면 됩니다. 그렇죠? 오케이. 근데 문제를 산술계하는 많이 풀어봐야 돼요. 이것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서. 오케이. 최대한 중요한 것들만 추렸는데. 오케이. 조금만 달라지고 하면 좀 힘들어하더라고. 알겠지? 그 말인 즉슨 뭐겠어? 문제를 많이 줄 거란 얘기.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인데요. A, B, C, X, Y, Z가 실수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X 더하기 BY의 제곱. 오케이? 세 개짜리도 A제곱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것에 그치? 합의 제곱이랑 보단 커 낫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일단 증명부터 해보면 되게 간단해요. 실수일 때야, 이번엔. 산술기하는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는데 코시 슈바르츠는 실수일 때도 쓸 수가 있어요.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결국엔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 큰 걸 보여주면 되겠네. 그건 같으면 오케이? 그러면 얘가 풀어헤치면 a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더하기 b제곱 y제곱 빼기 a제곱 x제곱 더하기 2abxy 더하기 b제곱 y제곱. 그냥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죽고 그죠? 죽고 지금 뭐 만났냐면 a제곱 y제곱 더하기 아니다 빼기 2abxy 더하기 b제곱 x제곱 맞죠? 근데 얘가 그럼 또 뭐가 돼? ay 더 ay 빼기 bx의 제곱 맞죠? 그거니까 그게 0보다 커 나타난 거죠. 맞아? 맞니? 그리고 언제? 같을 때지. ay랑 bx랑 같을 때 등 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이걸 이렇게 봐도 되죠. x분의 a랑 y분의 b랑 같을 때. 오케이? 또 같은 말이 뭐죠? a 대 b는 x 대 y일 때 인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 bx ay 곱한 거죠. 1대 성립.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비례값이 일정할 때야. 그치? 됐니? 비례값이 일정할 때 성립합니다. 오케이? 자, 증명은 이렇고요. 그래, 이런 식이 있다는 거 알았어.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럴 그래서 언제 쓰느냐야. 그치? 자, 이건 언제 쓰는 거냐면, 자, 일단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비례값이 같을 때 라고 항상 인지를 해야 되고요. 오케이? 자, 이거 언제 쓰는 거냐면, 자, 첫 번째 2차식이 주어져요. 오케이? 2차식이 주어지고 요 2차식이 주어지고요 1차식의 최대 최소를 물어요. 를 물을 때 그걸 써요. 왜냐면
최대 최소도 되는 게 제곱이면 양변이 루트 씌울 거 아니야. 마이너스 루트 뭐부터 플러스 루트 뭐까지가 될 거니까. 아니면 1차 식이 주어지고 2차 식의 최소를 물을 때요. 이번에 얘를 줘요. 그래서 이쪽을 묻는 거지 이번에. 근데 얘는 얘보다 항상 커 놔두니까 최소값만 물을 거야. 알겠니? 될까? 근데 이 코시슈바르츠 핵심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들어갈 때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포인트가 이 코시슈바르츠의 형태의 식을 설정하는 게 조금 어려워해요 처음에. 이게 포인트인데 이걸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할 생각을 안 하니까 지금 힘들어지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일단은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였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일단 어떻게 들어가는지 볼게. 2차 식을 줬어 그치? 그래서 1차 식의 최대 최소를 물었어 그치? 맞니? 그러면 일단 써 요렇게 세워놔. 여기는 1차 자리야. 여기 1차 자리고 2차 그리고 2차들을 쓸 거야. 오케이? 근데 3x 더하기 y를 쓴다 얘들아. 그리고 여기 주어진 거 하나 써요 이렇게. 됐니? 오케이? 포인트는 뭐냐면 봐, 얘의 루트랑 얘의 루트는 x지. 그 앞에 뭐가 붙었어? 3이 붙었지. 그럼 3의 제곱을 이렇게 써줘. 알겠니? 얘의 루트가 몇이야? y야 그치? 맞아? 그럼 y 앞에 1이 곱했으니까 1제곱 이렇게 써줘. 이렇게 식을 세워놓는 게 먼저 항상. 알겠니?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얘가 a였고 얘가 10이었으니까 10a가 3x 플러스 y의 제곱보다 항상 커 낮은 거죠. 그래서 3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루트 10a보다 커 낮고 루트 10a보다 작고 낮다는 거죠. 최대 예고 최소 예죠. 두 개 빼면 2 루트 10a인데 그게 20이라면 루트 10a는 10이고 a는 몇이 돼? 그래서 10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한 번만 더 연습해볼까요? 자 이렇게 줬어요. 오케이? 이게 별... 자 써. 오케이? 근데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자. 2분의 1a 더하기 3분의 1b야 그죠? 될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야. 되니? 그럼 얘 루트 씌워 a야. 거기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 2분의 1이 곱해져 있어. 그럼 여기에 2분의 1의 제곱을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 여기도 루트를 씌워. 그럼 루트 b야 그치? 거기에 왜 3분의 1이 곱해져 있으니까 플러스 3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쓰는 거. 알겠니? 오케이? 자 한 번만 더 연습해보자. 자 이거 맞추면은 선생님 얘기해줄게. 아 그 황찬아. 오케이? 오래. 오케이? 됐어? 이렇게 했대. 여기 a 더하기 b를 쓸 거 아니야. 될까? 여기는 2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쓸 거 아니야. 자 이제 여기에 뭐의 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을 쓸 거야 그지? 자 여기 몇의 제곱이야? 2의 제곱. 2분의 1이? 아니지. 자 여기서 맞추는 사람 있으면 이걸 할게.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2분의 루트. 왜 너 어떻게 생각했어? 약간 루트 씌워준다 했잖아요. 오 이 새끼. 야이씨 야 똘똘하네? 그치! 오 이 새끼 얘 루트 씌우면 루트 2의 a지 맞아? 그럼 얘랑 뭐랑 곱해서 얘가 될까?
오케이? 그러니까 루트 여기에 지금 들어갈 게 루트 2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인 거죠. 오 새끼 봐라. 그리고 여기 있는 루트 C는 몇이야? 1이지? 그래서 여기에 제곱이 1, 1의 제곱을 쓸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알겠니? 오씨 바보가 아니었어. 똘똘해. 아 그 뭐냐면 그니까 그 집에 갔어. 집에 가서 아 저 지금 들어왔다 그래서 한 막 근데 막 나한테 야 너 집 저 뭐냐 더럽게 쓰지 말고 깨끗하게 써 막 이렇게 막 나한테 얘기한 거야. 내 입장에서는 나는 저 뭐냐 집을 이제 도와주는 거잖아. 어쨌거나 집을 봐주는 거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알겠어요 라고 화장실 갔다? 근데 화장실을 쓰시고 물을 안 내려놓으신 거야. 근데 내가 그 말을 듣고서 바로 어이가 없어. 너무 불쾌해서 바로 찍어서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그 저 뭐냐 사모님이 대신 사과했어. 동민아 미안하다. 선생님의 만행을 보시죠 이러면서. 자 오케이. 야 이거 어떻게 잡아낸 식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알겠어요? 오케이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할 줄 알면 뭐 한 거의 60%는 할 수 있는 거 알겠니? 자 산소기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등호 성립 조건 뭐라고? 그치 비례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예요. 그죠? 오케이? 됐니? 자 기본 문항으로 2차식의 정보를 주고 1차식의 최대 최소를 묻거나 아니면 1차식의 정보를 주고 2차식의 최대 최소를 묻는 문항이 등장합니다. 방금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어려운 문항들은 같이 정리해 볼 건데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어려운 문제 중에 일단 요게 있어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이었는데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3이었는데 그때 x의 최대를 물었어요. 오케이?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놨는데 이거 y 더하기 z는 1-x예요. 그죠? 그죠? 될까요? 그리고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3-x제곱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쓸 수 있죠? 이렇게 받거나 그리고 1차, 2차를 줬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쓰니까 y 더하기 z의 제곱 y제곱 더하기 z제곱 루트 씌워서 1이니까 1제곱 루트 씌워서 1이니까 1제곱 그죠? 될까요? 그럼 여기가 2, 3-x제곱 여기가 1-x의 제곱 여기까지 됐죠? 아, x에 관한 뭐가 나왔어? 2차식이 나왔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6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여기까지 될까요? 그러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가 0보다 커 낫다 그죠? 1, 3, 1, 5 그죠?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다 그죠? 맞나요? 그러면 x에 대해서 2차식이니까 이렇게 걸리죠. 마일 여기 3분의 5죠. 0보다 커 같은 범위가 여기 있다 그죠? x는 마일보다 커 낮고 3분의 5보다 작거나 낮다. 됐어요? 될까요? 이렇게 들어. 요거는 딱 판에 바뀐 문제고 오케이 나올 때마다 항상 질문 받아서 미리 해줬어요. 오케이? 자 잠깐만 또 다른 문제들을 또 한번 보면서 봅시다. 어? 똑같은 형태다 그지? 숫자만 바뀌었던지 한 번만 더 연습해볼까요? y 더하기 z를 1-x로 바꾸고 y제곱 더하기 z제곱을 3-x제곱으로 이렇게 바꿀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놔요. 항상 문제 풀 때 여기가 y 더하기 z의 제곱 y제곱 더하기 z제곱
1제곱 1제곱 그죠? 그러니까 2 3 마이너스 x 제곱 그죠? 여기가 몇이야? 1 마이너스 x의 맞죠? 제곱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6이 x 제곱 마이너스 2x 더 아까랑 식이 아예 같나? 네. 우씨. 이거니까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씨, 난 진짜 다른 나도 금붕어인가 봐. 그죠? 어, 이 문제 좋네요. 봐봐. A가 양수, B가 양수, C가 양수인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4고 루트 A, 2루트 B, 3루트 C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래. 오씨, 선생님 2차가 없는데요? 그잖아. 오케이. 이걸 이렇게 보셔야죠. 루트 A와 A의 관계가 제곱 관계잖아. 그러니까 루트 A를 라지 A, 루트 B를 라지 B, 루트 C를 라지 C라고 보면 지금 나한테 A 더하기 2B 더하기 3C의 최대를 묻는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14라고 준 상황인 거지. 그치? 됐니? 근데 A, B, C가 양수인 거야, 그치? 그럼 또 이렇게 가는 거죠. A 더하기 2B 더하기 3C의 제곱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1 제곱 더하기 2 제곱 더하기 3 제곱 그죠? 될까요? 여기 14야, 그치? 여기도 14네요, 그죠? 그죠? 어? 그럼 얘 최대는? 14의 제곱, 어 그치? 얘 최대는 14였겠다, 그치?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될까요? 자, 또 볼게요. 이것도 꽤나 자주 등장합니다. 정삼각형이에요. 됐니? 정삼각형 내부의 한 점 P를 이렇게 잡았어. 정삼각형 ABC 내부 한 점 P를 잡고요. 이 P에서 각 변에 수선의 발을 그었어. 이렇게 될까요? 이 길이를 A, 이 길이를 B, 이 길이를 C라고 하겠대요. 그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최소라고 하는데 관계식이 있어야 돼요. 관계식 잡아낼게. 이렇게 잘라내면 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A니까 A, 요 넓이는 B, 요 넓이는 C인거죠. 그게 이 전체 삼각형 3개를 더하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니까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었죠. 그래서 루트 3이었어, 그치? 1차를 주고 2차의 최소를 묻는거죠.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산수결을 이렇게 쓰는 거죠. A 제곱 B 제곱 C 제곱 A 더하기 B 더하기 C 1 제곱 1 제곱 1 제곱 그죠? 루트 3의 제곱 3이죠. 맞죠? 얘는 얘도 지금 3이지. 그치? 넘어가면 얘의 최소는 그럼 1이겠네. 이렇게 잡는 겁니다. 알겠죠? 될까요? 이해 가요? 자, 또 보죠 뭐. 자, 이 문제도 아예 같네? 숫자가? 그러니까 내가 이 사실 뭐냐면 이 두 문제는 하도 자주 나와서 그러니까 숫자를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잡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만든 거야. 하도 많이 봤으니까. 근데 이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플에서 뽑아낸 문제예요. 근데 숫자가 이씨 될까요? 자, 얘도 진짜 중요한데 이 형태는 지금 못 찾아서 내가 지금 꺼내온 거예요. 나 이것도 만든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래 산술계와 코시슈바르츠를 한 번에 묻는 문항이 있습니다. 오케이? 얘는 한 번에 물어요. A, 자, 2차식 두 개를 줬어요. 1차식 두 개의 최대 최소를 묻는데 잘 봐.
AB는 ABCD는 실수입니다. 그럼 봐봐. 얘는 이 안에서 정리됐지. AB 그쵸. 그리고 얘네는 CD 그치. 지들끼리 만들어낼 수 있지. 지들끼리 만들어낼 수 있으면 산술계야. 얘네는 크로스로 곱했지. AC 더하기 BD면 이러면 코시야. 알겠니? 될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이 루트 A제곱 더하기 A제곱 B제곱이야 그치? 얘가 16이지. 그럼 여기서 루트는 절대값으로 바뀌 루트 제곱은 그치? 절대값 AB는 8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B는 마8부터 8까지입니다 그죠? 될까요? 됐어요? 한 번 더 C제곱 아 C제곱 더하기 D제곱도 마찬가지로 2루트 C제곱 D제곱 하고 그래서 절대값 CD가 얘가 36이었으니까 그죠? 맞나요? 몇이지? 18인가? 그지? 그래서 마 18부터 CD가 18까지야 그지? 그 두 개를 더해달래. 작은 것끼리 더한 게 가장 작을 거고 큰 것끼리 더한 게 가장 큰 겁니다. AB 더하기 CD의 최대 최소 그죠? 최대 몇? 아니 아니라고 어 최대는 26이고 최소는 마이너스 26이야. 될까요? 오케이. 한 번 더. 두 번째. 요걸 잡으러 들어가는 건 이렇게 생기고 AC 더하기 BD 이렇게 쓰겠죠?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쓰겠죠? 그치? 그럼 그치 AC 나오고 BD 나오잖아. 그치? 맞죠? 그럼 여기가 16 곱하기 36이야. 그럼 얘는 결국 AC 더하기 BD는 마이너스 49 아 46에 24고요. 그죠? 루트 루트 씌운 거죠. 그리고 여기도 24 이렇게 되겠다. 그치? 최대가 24 최소가 몇? 마이너스 24 이렇게 세우는 문제들. 오케이? 이것도 꼭 기억해야 되는 형태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될까요? 자 얘는 오른쪽 가 그림과 같이 대각선의 길이가 3루트 3이래.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의 최대래.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은 4a 더하기 b 더하기 c야. 여기 a, b, c라고 놓으면 근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루트를 씌운 게 3루트 3이야. 그럼 즉 얘는 27이야 그치? 그래 맞죠? 1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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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돼요? 너가 27이었어 그치? 네가 3이고 네 9잖아 그치? 아 그러니까 81이니까 최대값은 그래서 몇이야? 9겠네 간단했죠? 오케이? 얘는 아까 있었던 거 그치? 넓이를 이용할 거야 그치? 잠깐 요러면 명제 엔딩입니다. 함수는 들어가긴 할 겁니다. 알겠죠? 지금 먼저 정리부터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좀 문제를 좀 따로 주려고. 오케이?